차끼리 정말 살짝 부딪혔는데 들어 눕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다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거죠.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온 차량. 나와서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뒷부분과 부딪혔습니다. 가벼운 사고처럼 보였지만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 차량 운전자는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며 추가 치료비 등으로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해 차량 속도 변화가 시속 2.4km 수준이었는데 시속 8km 이하에선 상해 위험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실제 시속 10km 내외 경미한 자동차 충돌 시험에서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 변화는 시속 0.2에서 9.4km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건수가 줄고 중상해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상자의 보험금 청구는 140%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학적 분석은 분쟁 해소와 보험금 산정의 근거가 될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고 전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경미한 사고 관련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진단서라는 거에 거의 100%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공학적 분석이 실제 보상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독일에서는 차량 속도 변화가 시속 11km 미만인 경우엔 대인 보상을 면책하고 스페인에선 경미한 사고 때 공학적 분석 결과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